그걸 좀 더 연구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준비할 거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진 거야? 아니면 너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주어진 시간. 이게 단순하게 가사를 표현하는 안무가 아니었고 너희가 뭔가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보였는데 기사님들 정확하게 무슨 스토리인지 캐치를 못했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고민을 좀 잘 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타겟층에 어떤 사람들이 단순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정말 고민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의도를 알고 하지만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걸 간과를 하고 그냥 우리가 짰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퍼포먼스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는 그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그런 걸 짜게 되면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안무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이렇게 몰입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미세하게 움직일 때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기승전결에 있어서의 좀 들고 나는 그런 맛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음악에 맞춰서 춤이라기보다 퍼포먼스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낮은 점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부분을 좀 여기 연습실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가는 걸 지금 한 번이 다인데 무대의 활용을 중간에 활용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표정은 다양한데 동작들이 표정을 따라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표정은 다들 나름대로 뭔가를 표현해보자 하는 건 보였는데 동작을 따라주지 못했고 제일 아쉬웠던 건 개인 무대가 아닌 그룹 미시하는데 다섯 명이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스토리가 연결이 되거나 앞에 비슷한 얘기 하셨으니까 스토리를 하나의 스토리를 다섯 명이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다섯 명이 하나의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나는 도둑이 무언가를 훔치러 간다는 것조차 얘기가 전달되죠. 노래는 목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그걸 전달해 주는 거고 춤은 음악을 몸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노래가 하고자 했던 스토리가 전달 지금 우리조차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조차 전달되지 못하면 공연장에 가서 관객들에게 너네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과연 전달이 될까 조금 염려스러웠고 만약에 너네가 투표를 통해서 무대에 올라가게 된다면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무대를 활용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완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tter than the next.
strand. She hanged out, booty popping in the handstand. Back shut on bright eye, give your girl slight tan. I make that pussy whistle like the Old Spice man. I don't even understand why she ever roll a man. If she ever throw it, I catch it like a corner bag. Like a corner bag, that's an interception. Intercept, you think I give a fuck, that's a misconception. Oh, wet a night, oh, wet a night. The roof is on fire, so wet, I'm high. I say, oh, wet a night, oh, wet a night. Yeah, she a bad bitch.절도 있게 보여야 되려면 어떤 포인트를 중요시해야 돼? 다 똑같이 맞아야 되겠지. 근데 네. 딱 보면은 지금 두 명은 절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또 제일
안 맞는 친구 보면은 혼자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고 별도 있는 걸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이 딱딱 맞아가지고 제일 안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잘 하려면 기본기 갖춰줘야 되고 같이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춤춘지 모니터링을 해보면 17초 정도만에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전혀 안 맞아. 뽑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좀 박수는 못 받을 거야. 네. 오케이? 네. 포인트는 뭐? 안전운전. 네, 안전운전. 고맙고. 다 같이 잘 맞춰.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거조차도 안 되고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로 하는 게 빠르지 왜 춤으로 해? 네. 그렇지 않아? 네. 선생님. 말로 하는 게 훨씬 빨라. 그 이상의 감동과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절도 있는 동작이 어우러져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다. 네. 됐어. 오케이? 네. 수고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김민규입니다. 이석민입니다. 네, 이번 저희 컨셉은 인디언입니다. 바로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틀겠습니다. 우리한테 왜 사이버틱하게 이렇게 화려한 색칠 입으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이러면서 정수리 똥냄새!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바로 좀 밀린 한가운데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원시 부족 거부하고 사는 거원시 부족 거원시 부족 거원시 부족 그러니까 저희가 사막 같은 가요계
오아시스한테 존재하고 싶었어. 지금 일단, 네가 얘기하는 게 사막 같은 계곡의 오아시스가 되고 싶다는 거. 아, 그러니까 약간 다시 그러니까 발음의 문제. 네, 사막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대. 그래서 저희 팀을 오아시스라고 지었어. 재밌어? 본인들이 전업해도 그 얘기를 하니까 웃겼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걸 컨셉으로 했어? 이번 저희 컨셉은 인디언입니다. 근데 저희가 TV를 시청하다가 예능도 보고 하다가 다큐멘터리 그 아마존의 눈물을 시청하는데 보통 이덕분 설명해 아마존의 눈물을 시청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다 지겨워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정글의 왕국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인디언이 되어서 이제 먹이도 잡고 의식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잠이 들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팀은 전반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요. 지금 아까 원우가 얘기하다가 발음이 이상해서 리더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막 신피거든요, 단어가. 너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게 기본이긴 한데 네. 방송에 나가서 너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원우한테 내가 다시 한번 말해봤던 거는 네가 의도한 거는 사막 같은 가요계의 오아시스가 되고 싶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내 귀에는 사막 같은 계곡의 오아시스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반복을 해서 제대로 말하게끔 하려고 시킨 거거든. 중간에 이렇게 단어를 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얘기를 할 때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올바른 발음으로 얘기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여기 다른 팀보다 퍼포먼스 위주라기보다 그냥 맞춰진 안무를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몇 가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 예를 들면 처음에 다 같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라든지 때리는 모션을 할 때 맞아지는 그런 동작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무를 같이 맞추는 게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퍼포먼스에 있는 꼭지들을 그냥 잘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무나 뭐 이런 거의 실력에 대한 거는 다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까 그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말을 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이드의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아티스트들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과 좀 신경을 써서 내가 혼자 어떤 연습을 하든지 좀 머릿속에 어떤 걸 두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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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이 됐다가 꿈에서 인디언이 됐다가 뭐 다시 잠든다. 인디언이 생활을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네. 인디언은 항상 즐거워? 생뚱맞지 무슨 질문인지. 내가 느낀 거는 너희들 보면서 아 인디언은 되게 즐겁게 사는구나. 항상 즐거운가 보다라고 나는 느꼈거든. 춤을 보면서.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가벼웠다는 뜻이야. 모든 게 가벼워. 그냥 잠이 들었어. 일어나면서부터 가벼워서 잠들 때까지도 가벼워. 근데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인디언은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면은 표현을 잘한 거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거기서 가벼움이라는 거는 춤이 가볍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야. 포인트를 잡고 강하게 건 강하게 하고 놔줄 건 놔줘야 되는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그냥 그게 없이 계속해서 그냥 통통통통통 튀는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앞에 두 팀에 비해서 스토리를 포인트로 줬다면 굉장히 약했다고 하는 거야. 앞에
저희 효과 덕에 아 TV보다 잠들었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인디언을 표현했겠구나라는 정도지 그 이후는 본인들이 안무나 마임을 통해서는 전해지지가 않았어. 그렇다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고 본인들이 본인들 눈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뭐가 부족한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혹시 이 안무를 만들고 인디언의 삶을 표현을 한다면은 이 짧은 시간이고 음악은 굉장히 경쾌한 음악일지라도 거기에 고되고 슬프고 위기도 있고 도전도 있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 오아시스 팀이면은 그러면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걸 넣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잘 봤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긴장감이 활동을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한번 심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경각심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오늘 내가 좋은 소리를 해주면 다음 주에 왔을 때 풀어지는 세븐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는 너희가 아티스트의 생활이 끝내는 날까지 항상 긴장하고 내가 무대에 설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그 절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연습을 하면서 잡아 나가겠지만 세팅을 보면 다섯 명 중에 한 줄은 내가 들어와요. 잘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못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트레이닝 과정이고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거는 너무 잘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룹 연습을 할 때는 잘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를 봐주세요. 무대에 올라가서 못하는 친구들 눈에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눈에 걸리면 그 그룹은 아무리 다른 세 명이 잘하더라도 못하는 그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게 그룹 미션의 하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두 팀한테서 지적을 당했던 게 뭔지 알아? 두 팀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힘드냐는 소리였지. 그치? 네. 너희들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대중들이지. 네. 그럼 너희들이 TV에 나오거나 공연을 하거나 너희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노래를 했을 때 누가 보니? 대중들이 보지. 너희들이 처음 나오면은 너희들을 좋게 보겠니? 나쁘게 보겠니? 모르는 거지. 너희들을 좋아하는 이미 이 세븐틴 TV를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너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한 곡 하고선 핵핵 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 하, 쟤네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안 그래? 어?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나 아우 우리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네. 네. 우리들 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럼 그 정도 힘든 거는 감수하고 전혀 안 힘든 척 티 안 내는 게 멋있는 프로지. 아, 나 이거 끝냈으니까 이만큼 힘들어야 라고 티 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네. 저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아.
처음과 끝은 똑같아야 되고 끝났다고 해가지고 처음 모습하고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안 돼. 네. 오케이? 네. 알아들었지? 네. 수고했고 결과 투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자. 네. 네. 수고했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연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